9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7월 21일인데요. 주식 기초 강의 삼성전자를 예시로 한 중장기 투자 포인트라는 주제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일 해외시장 그리고 다음주 우리나라 시장 전략 가볍게 제시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0.25% 하락, 나스닥 0.74% 하락, 반도체 지수 0.20% 하락. 자, 독일은 0.26% 상승. 자, 유럽은 미국이 개장하기 전에 거의 뭐 종료하다시피 하니까 그죠? 양호하게 마감했는데 비해서 미국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팡을 대변하는 기술주 그리고 나머지 골고루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0.5% 정도 강하게 인하할 가능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시장 전망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실망감 때문입니까? 미국 시장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전일 0.79% 반등 시도 나왔고요. 니케이는 전전일 2% 가까이 낙폭 심하던 것 대번에 2% 강하게 반등하면서 아시아 시장도 조정 중이긴 합니다만 반등 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큰 맥을 먼저 하나 좀 짚어가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쉽사리 지금 잘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테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겠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만 생각보다 경제지표라든지 시장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파라 그러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FOMC 위원들도 두 명 정도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전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5 정도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할 때 해도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잦아든 것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과 EU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럽의 에어버스라는 항공사, 그죠? 불법 보조금 지급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또 프랑스는 디지털 관세를 해서 미국의 거대 공용 IT 기업들 주로 세금이 아주 싼 아일랜드 이런 쪽에 본사를 두고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 과세하겠다라는 프랑스 과세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미국도 뭐 과세하겠다 해서 서로 투닥투닥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에도 불안한 감이 있죠. 뭐다? 이란이 지금 미국과 자꾸 마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드론을 또 격추했고요. 이란은 영국의 유조선을 억류하고 있고 이래서 중동 지역에도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출 규제 해버리고 자 쉽게 말해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수출국으로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받아서 다른 데 수출하거나 해도 뭐 별로 우려할 것이 없는 안심이 되는 국가다. 여기서 배제해버리겠다는 자꾸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그에 대응해서 대한민국도 정부도 상당히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18일날 NHK에서 군사적인 목표로 수출하는 거 아니다 하면 규제 풀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수출이 재개되고 있는 업체는
현재 없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한일 군사 정보 공유입니까? 하여튼 뭐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그러한 체결이 되어 있는 거 그러면 우리 파기하겠다. 그거 고려하겠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는 건 군사적인 동맹국에서 제외하겠다. 이거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뭐 한일 뭐 군사 정보를 교환합니까? 그죠? 우리가 더 설득력은 있어요. 그게 대한 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한국의 요청도 있기도 하고 양국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개입을 원한다면 뭐 해보겠으나 둘이 싸움 잘해봐라 이 추세거든요 지금. 자, 그러나 가만히 있다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군사적인 동맹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존 볼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이어서 방문할 그런 계획에 있다 라고 시장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추석 체크 한번 하시죠. 아침에 굿모닝 인사도 한번 하시고 하면 어느 분이 들어왔는지 제가 체크가 되죠. 자, 우리나라는 18일날 목요일날 전격적으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0.25% 하락 금리를 낮춰서요. 이제 1.5%인데 금리가. 자, 당일은 별로 약발을 받지 못하다가 자, 어저께는 NHK 뉴스도 있었습니까? 어쨌든 일본이 약간 꼬랑지 내리는 모습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서야 나는지 몰라도 기관이 강력한 매수세 동반하면서 어저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와 보죠. 자, 우리나라 전일 코스피 시장 1.35% 코스닥 1.34% 상승 했는데요. 자, 지금 간단하게 전략 먼저 짚어드리고 아까 방송하기로 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하게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자, 양호합니다. 기관이 잘 안 들어왔어요. 매도세 많았는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세 6월 18일 이전 정도부터 여기 인근부터 쭉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배신을 딱 때리면서 매도세가 많았는데 전일 최대 매수세 거의 최근 들어서 3380억 규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 자, 코스닥도 보시면 기관이 전일 들어왔어요. 그래서 강하게 가는 모습인데 자, 월요일은 다음 주 초반은 아무래도 코스피가 이건 정석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정석을 좋은 쪽으로 비껴가면 그건 좋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20일과 60일에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못 넘어가는 게 조금 조정받는 게 저항대인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조정을 받을 때 세게 받지 않고요 가볍게 이렇게 있죠, 도치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가볍게 조정을 받으면 굿.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강하게 저항권에서 강하게 음봉으로 밀리면 안 좋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나 두 번째, 이제 기관도 저점 권역이라는 부분 인식,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주식시장이 다시 조금 돌아설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왔다면 전일과 같이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세 들어와서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리면 very good,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쌍바닥 이루면서 강하게 이제 반등 났는데요. 자, 그냥 단기적으로는 여기 이격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있으니까 월요일날 코스닥이 좀 올라갈 폭은 좀 있다, 일단 그래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급이 아직까지 좀 시원찮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같이 만약에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682 권역 여기로 강하게 반등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쭈니하고 영철, 야, 마음에 진짜 들어. 응? 마음에 진짜 듭니다. 자, 누군들, 그죠? 주말에 푹 쉬고 싶지 않고 누군들, 그죠? 그냥 TV 보고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만 그런 것들 조금 이겨내고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에 집중하는 자세, 그거 참 진짜 멋져요. 박수! 많은 분들 필요 없어요. 사실 많은 분들 필요 없어요. 우리 쭈니는 주식 기초 강의를 공부하라 했더니 생초보 탈출기가
더 초보자를 위한 것이다 생각했다고 하는데 재밌네. 그죠? 주식 기초 강의부터 보세요. 자, 어저께는 댓글 안 달렸던데 공부 안 했나? 자, 1편부터 드라마 보듯이 쫙 보시기 바랍니다. 10분짜리니까 초반에 거의 10분이에요. 초반에 한 100회까지 정도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기초보단 조금 더 넘어가는 내용들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10분씩 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거를 대라고 하면 외국인이 보십시오. 자꾸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거죠. 코스닥은 조금 시원찮았습니다만 코스피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다만 이 매수세가 IT 전기전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에 좀 집중되고 있다는 게 시장이 골고루 상승하지 않고 차별화를 보이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도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3만 1000 계약입니다. 여기 한번 딱 2만 계약에서 1만 5000 계약 한번 때려주고 다시 더 많이 사서 이제 3만 계약 이상 순매수 중이다. 여기서 상방으로 포지션 좀 잡고 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자면 날짜 37일 여기 앞에 보면 38일 돼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뭐 두 분은 방송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날짜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중반 정도 지나면 반등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계속 해왔죠. 들었다 1번 여기 위에도 65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초중반 이후부터는 큰 변곡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 큰 변곡이란 뭐겠습니까? 지수가 반등 나오고 있고 밑으로 처지느냐 크게 반등하느냐 이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밑으로 강하게 처지기보다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위로 이제 저항권 한번 돌파하면서 반등 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럼 변곡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런데 장 열리는 거 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날짜만으로는 그렇게 매치가 되고 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가 하면요 다음 주에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날짜 기한이 정해지가 있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은 보면서 상당히 변동성 크게 있을 수 있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단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매수 단가 매수 일자 비중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종목 상담 올라오기 전에 그러면 제가 주제로 정했던 삼성전자를 예시로 해서 중장기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면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방송해 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시장 상황도 같이 이제 보시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폭락하다가 이제 점점 저점을 돌려 세우면서 상승 이제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외국인이 현선물 자꾸 사 들어오고 기관도 이제 사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시장이 돌아설 수도 있는 이제 여권은 패스포트, 그죠? 여권 컨디션이라 해야 됩니까? 컨디션이라면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 그 여건이 이제 점점 조성이 어느 정도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장기를 아무 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 우량주 포인트가 나온 것들이 좀 보인다 이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 가능한 포인트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여기 베스트 포인트에서는 조금 위쪽에 위치합니다만 이제 관심 가지고 중장기 투자해도 될 만한 부분에 포인트는 왔다 이겁니다.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중장기 투자를 위한 첫 번째 조건. 자, 이것은 주식
생초 탈출 팁 1하고도 연계되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하니까 연계를 시키는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를 이렇게 쭉 길게 놔보면요. 자, 여기 정도부터 볼게요. 앞전 방송에 보면 준이는 기억나겠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주식시장 초 탈출 팁 예고편 봤던데, 자,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가 났다고 이야기 한 게 기억날 거예요. 곱하기 50에서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가격에 곱하기 50,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그러면 130만 건 인근입니다. 틀린 거 없을 거예요. 자, 시장 상황하고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시장 상황도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하락 추세 이제 멈추고 저점을 점점 높이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여기가 중장기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죠?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놓고 돌려내는 첫 번째. 자, 돌파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 때 들어가라. 그럼 여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딱 보면, 그죠? 이렇게 돌파할 때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준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죠? 자, 너무 이렇게 짧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중장기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목표치를 가져가면서 그 다음에 20일 이탈이라든지 60일 이탈할 때 끊어냈다가 다시 올라타는 20일 60일 올라타는 정별이 다시 형성되면 다시 매수하고 또 깨지면 던지고, 그러한 매수 매도를 계속 하는 것을 어디까지 한다? 이렇게 추세 전환되는 추세, 하락 추세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쭉 관심 가지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저는 넥라인이라는데요. 여기가 이제 넥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승하던 추세가 무너지고 나면 이거 넥라인이라 그러거든요. 자, 저는 더 거친 표현으로 모가지 따이는 자리라 그럽니다. 추세가 탁 꺾이는 모가지가 따이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철철철철 그러면서 하락하다 반등을 해봐야 넥라인은 잘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에요. 그죠? 지금 넥라인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아프리카 TV 그리고 필라 코리아, 이런 것은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넥라인이 무너지면서 이 강한 추세가 이제 슬슬슬슬 이런 식으로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왔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럼 주식은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인근에는 관심 가지면서 자꾸 사고 팔고 내지는 중장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여기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이럴 때 못해요. 시장에서도 크게 이슈화 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슈화 하는가 하면요, 여기 인근부터 이제 여기 50고 보십시오. 225에다가 260만 이상, 여기 280만 원이거든요. 여기 인근부터 이제 막 뉴스가 막 나옵니다. 삼성전자 뭐 신고가 하면서 이제서야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한 1-20만 원 올라갔다고, 그건 좋은 건데, 그죠? 좋아라 하다가 1-20만 원이라도 올라가면 다행이죠. 완전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손도 못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 주식은 중장기, 우량한 주식 중장기 하는 거야 하는데, 중장기는 여기서 해야지 여기가 아니다 이거죠. 꼭대기에서 해서 무슨 중장기, 물려서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그죠? 중장기 포인트 나왔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한 추세, 여기 앞에랑 제가 지금 웃기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으로 짚어서 여기를 손으로 짚었어요. 여기와 다른 거 뭐 있는가 보십시오. 말하는 게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낸다.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죠. 짧게 이제 들어갑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이렇게 돌려냈습니다. 그죠? 더 짧게는 여기인데요. 이평선을 다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부터 접근 가능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패스하고요. 닥터케이가 가장 관심 가지는 포인트는 첫 번째 돌파해내는 여기는 패스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눌림목 구간. 왜? 야, 여기서 하면 가격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만 여기는 돌파한 척하다 밀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빠르게 손절 대응하면 되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확인 한번 하고 들어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포인트, 그죠? 여기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갔어요. 또 추가, 그죠?
불타기예요. 불타기. 물타기 아니고. 왜? 더 올라가면 더 먹는 거기 때문에 물량 자꾸 확충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다 들어갔고요. 그죠? 물량을 자꾸 늘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평균 단계 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밑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중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별로 무리 없이 이제 단가 적당하니 맞추면서 들고 갈 수 있는 모양. 중장기 포인트는 여기이지. 핵심부터 말씀드려놓고 이어나갑니다. 실컷 오를 만큼 오르고 여기 꼭다리에서 사는 것은 아무리 우량한 우리나라 1등 종목인 삼성전자를 산다 해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매수 포인트인 겁니다. 매수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여기가 누적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외국인 기관은 실제로 100만원권에서 많이 매수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슬슬 매도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200만원권부터 슬슬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방에 다 던지면 되겠습니까? 사 들어온 게 얼만데? 더블 났잖아요. 더블. 그러면서 여기 최고가 피치를 딱 치고 난 다음부터는 매도로 전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자료가 안 나와서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만 예전 방송들 돌려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다 외국인들은 한 1년 코스, 2년 코스로 우량한 종목도 사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적당한 수익이 났다 싶으면 이제 착실은 하는 거죠. 자, 외국인은 실컷 여기 100만원 사서 더블도 넘게 150%도 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자꾸 매도 때리고 있는데 누가 샀다고요? 개인이 꼭다리에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시원찮을 판국에 여기 꼭다리 샀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수 포인트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이니까 잘못됐고 지금 삼성전자는 매수 포인트 나왔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장기 포인트는 삼성전자. 이거는 타이틀로도 써야 되겠어요. 지금 중장기 접근해도 될 만한 자리 왔으니까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한 3-4회 내지는 나만의 적립식 펀드 가능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월급 들어올 때 적금 20만원 든다 치면 적금 20만원 들지 말고요. 삼성전자 주식 내 주식 사시라. 저는 그렇게 권유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자, 만약에 내일 적금 드는 날이다. 사요. 좀 빠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 있는 중요한 지금 변곡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위로 강하게 가려면 이거 5만원대 올라갈 겁니다. 아마 닥터K는 직장인한테 지금 삼성전자 중장기 해도 된다고 지금 강력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한 달 먼저 적금 들었어요? 두 달째 만약에 쳐졌다 칩시다. 그죠? 그럼 여기 한 4만 5천원권이다 치면 또 사. 그러면 단가 4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 달 내가 뭐 오중간하게 4만 6천원이다. 또 사. 4만 6천원. 그런 식으로 중장기로도 이제 내가 주식에 대해서 크게 신경 많이 쓸 사항 안 된다 하시면 중장기로 적금 한 1년짜리 2년짜리 정도 든다 생각하면 이거 삼성전자 사도 큰 문제 없는 구간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같은 때 중장기로 접근을 해야지 아까 꼭다리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일단 요 부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삼성전자 중장기 가능 포인트 해가지고 제가 일단 타이틀 하나 만들고 나머지 업종 대표주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크게 해야 되겠어.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 권역 이제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제목을 삼성전자를 예시로 한 중장기 포인트. 삼성전자의 중장기 매수 포인트.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1번 여기
2번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알아보시겠지. 그죠? 자, 프린트 합니다. 프린트 스크린. 요새 유튜브가, 한상진님, 반갑네요. 오랜만입니다. 요새 유튜브가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제가 유튜브를 상당히 시청을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거든요. 뭔가 하면, 집중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검색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따로 검색을 안 하면, 그죠? 캠핑카 몇 개 봤어요. 캠핑카. 다음에 닥터케이도 캠핑카에다가, 초특급 와이파이 설치해가지고, 매매도, 거기서 하고, 방송도 거기서 하면서, 캠핑카 하나 타고, 전국 유람하면서 한번 해볼까. 이 꿈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카 한 두세 개 봤더니, 올라오는 게 캠핑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만 보아하니, 유튜브를 이제, 검색 기능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닥터K 구독자 그래도 2300명 가까이 되는데, 신인님도 어서오시고, 자, 들어오는 분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분 안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는, 관심 별로 없이 이제 검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막 포기했거나 하면 제가 뭘 올려도 잘 안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자, 녹방 열심히 보면 밑에 댓글 달아놔야죠. 그래야 마음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일 마감 방송도 있고 하니 중복되는 것은 많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만 많이 잡히니까. 자, 전일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헬릭 스미스가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강하게 반등 나오고, 닥터케이는 하려면 보령제약 해라 했는데 대박 날랐어요 어저께. 저도 놀랬고 우리 푸조 선수도 자기가 질러놓은 거 날아가니까 제 생각 많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우상향 아닙니까? 우상향. 그죠? 딴 거 별로고 보령제약 하나 괜찮다 생각한다 그렇게 딱 이야기했거든요. 그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셀트리온, 휴젤, 유한양행 괜찮다 그랬습니다. 언제 시점에?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시점에, 여기는 셀트리온 무너지기 전이거든요. 저 관심있게 보는 거 딴 거는 보지 마시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휴젤 언제? 여기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휴젤은 보십시오. 오히려 반등하려고 하고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언제?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이것도 갑자기 한번 날랐어 이렇게, 그죠? 그러고 빠집니다. 이제는 이 세계 관심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거 뭐 박살나고 있는데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죠? 빠르게 돌려볼게요. 겨우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발 매수세 들어온 정도지, 그죠? 물론 세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쪽에서 먹으려고 들지 말고 우상향 한 거에서 먹으려고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죠? 뭐 헬릭스 미스 밑에서 9%씩 먹고 하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 끝내주게 잘하시는 분은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주식 초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습관을 자꾸 들이면 나중에 매매 기법이 완성이 잘 안 돼요. 자, 적어도 이렇게 우상향 돌려내고 조금 다지고 있는 거, 이런 거 관심 가지자 했는데 날아갑니다. 그죠? 날아가요. 그죠? 헬릭 스미스보다 더 많이 갔었는데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이제 뭐 최고의 자리 내줬는데, 보고 있는 것 중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상향한 거 관심 가지셔라. 자, 황희님도 어서오시고. 자, 요점 뭐다? 이렇게 꼬꼬라지는 거 하지 마시라. 이렇게 꼬꼬라지는 거, 우하향한 거 하지 마시고 우상향한 거 하셔라. 우상향. 그죠? 자, 롯데 쇼핑을 우리 황희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예전에 무료 채팅방에 갖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이마트 안 좋다 그래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롯데 쇼핑도 한번 봅시다. 롯데 쇼핑을 넣어놓을까? 그래도 그죠? 하나 넣어놓을게요. 예시로도 들어야 되고 유통이나 이쪽으로 너무 없어요. 아직까지 별로예요. 아직까지 별로. 자, 여기 15만원권까지 반등은 나올 수도 있어요. 낙폭과대에 의해서. 그러나 여기 쉽사리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갔다 튕겨내려 왔다 갔다 시간 되게 많이 걸린다. 일단은 추가하러 가지 않고 스톱한 거는 모양이 괜찮네요. 3일 연속으로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네. 이것은 양호. 그것은 양호나 큰 추세를 보면 닥터K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권역이다. 밑으로 폭락. 그죠? 우리 예전에 무료 회원이 여기서 자기가 들어갔는데 어떠냐 했을 때안 좋다 했는데 박살. 그죠?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우상향하는 거 하셔라. 우하향 끝내주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니클로의 51% 지분을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분간 유니클로 장사 안 됐으면 안 됐지 호황 안될 거다. 그러면 자 3, 4분기 실적은 그냥 안 좋을 거는 거의 명약 관하다. 그럼 별로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15만 4천원 정도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그쪽에 계신 분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알겠어요, 시리님. 내일 뵈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도 간단하게 짚어가죠. 너무 하나도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자, LG전자도 낙폭 과대합니다. 현재 단기간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7만 5천권까지 한번 노려보겠고, 기관이 슬쩍 들어왔네요. 7만 권대는 지지권 맞아요. 대우조선해양도 조선주 중에서는 그래도 추세 그나마 양호한 오른쪽 위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3만 3천원권까지는 충분히 보입니다. 그쪽에서 적당히 일단 1차 차익 실현 내지는 여기서 좀 비실비실하면 어떨지 몰라도 일단 들어 갑니다. 이거 시장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관에 그럼 계속 사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사들어오고. 양호. 삼성전자 중장기로 들고 가기에 손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적절히 물량 실어서 들고 가고 있고 퍼펙트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고 47,000원이 만약에 돌파된다. 우리나라 시장이 상방으로 가려면 삼성전자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그냥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어저께 상당히 많이 사들어왔어. 적당히 숨고르기 하다가 위로 띄울 가능성 상당히 있다. 5만원권까지 일단 노려봅니다. 5만원. 직장인들 적당히 들고 갈 만한 아주 괜찮은 권역이라고 오늘 특별히 주식 기초 강의도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뭐다? 추세가 우상향이고 시장 판단했을 때 IT 전기전자로 주도주 군을 형성하면서 이쪽으로 매수세 몰리고 있고 수급이 기관에 막 사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퍼펙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일본과의 마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도 넘게 나고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에서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전 세계 공급률이 75%가 되는 마당에 반도체 안 넣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시스템. 그죠? 그런 부분에 안 들어가고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쇼크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국내에서 미국 아 그럼 뭡니까? 애칭가스라 그러죠. 그 부분 국산화 내지는 다른 공급 업체를 막 찾아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이 긴장하고 있으면 오히려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제공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거든요. 그죠? 우리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도주군이 어딘지 잘 봐야 된다. 카카오. 이거 기관 외국인 관심 상당히 있는 종목이고, 카톡 안에 광고 게재. 그리고
카카오뱅크 실적 반영, 그 다음에 택시, 카풀, 대리운전 등등등등 전방위적으로 이제 인프라 모든 국민에 가깝게 핸드폰 가진 사람 치고 카카오톡 하나 안 까는 사람 없는 4천만 명이 아마 깔았다고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쭉쭉쭉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페이스북과 같이 가상화폐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제3 인터넷 뱅크, 그거는 카카오 좀 관계없네, 죄송합니다. 이미 있죠. 자, 증권사도 이제 한번 인수 전에 나서볼 그런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상단 뚫어버리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앞전 방송에서 말씀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 말씀 드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중장기로 들고 갈만 해요. 들고 갈 겁니다. 자, NC소프트도 추세 다 돌려냈어. 그죠? 우상향의 추세 다 돌려냈고 이평선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퍼펙트한 매수 포인트 여기 그냥 매수 한번 올라갑니다. 그죠? 상승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안 따라 들어가고 눌림목을 저는 베스트 포인트로 찾기 때문에 눌림목 딱 오는 거 기다렸다가 딱 오는 거 보고 바로 사 올라갑니다. 여기 그러한 대기권에 있는 종목들이다.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여기 있는 종목군들이 추세가 돌려냈거나 돌려내기 일보 직전 아니면 돌려냈고 눌려주는 거 기다리는 종목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종목들 관심 가지고 한번 쭉쭉쭉 돌려보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취하시기 바랍니다. 잡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하루에도 뭐 10% 올라갔다 그대로 다 빠져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안정적으로 가는 거 그거 하시면 되겠다. 예,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기 있는 것 다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요. 빠르게 여기 두 개 딱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아침에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IT 전기전자가 강세다. 3인방 SDI까지, 그죠? 여기 안에 관심 가지셔라. 기관 외국인 매수세 집중되고 있다. 그죠? 어디로? IT 전기전자로. LG전자 낙폭 좀 있는데 반등 좀 나와야 되겠다. 그죠? 물려있다. 자백합니다. 자, 물린 것도 하나씩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맞아요? 웃어야 될지. 그거는 죄송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해요. 삼성전기 이제 살살 돌려내려고 폼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더 지켜봅니다. 왜? 우하향하고 있으니까. 자, LG 디스플레이. 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지는 것들이 이렇게 바닥 팍팍 끼는 거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그죠? 아직까지 관심 가질 자리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방 경직은 가져올 것 같긴 한데 위에 3인방을 관심 가지셔라. 자동차 우상향 추세 잘 가다가 애매한 위치라 그랬습니다. 흔들흔들 하길래 던졌어요. 밑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동차 되게 나쁘진 않은데 지금 추가 상승할 만한 지금 상황 지금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추가로 만약에 제재한다면 자동차 업계도 조금 데미지 있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지금 휘청휘청 그리고 있으나 시장 대비해서 양호. 시장은 밑으로 폭락해가지고 박살이 나 있는데 현대차 여기 위에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현대차를 11만 9천원과 13만원에서 여기서 매수하고 13만원에서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나왔고 다시 들어가고 여기서 또 던지고 나오고. 자, 언제까지 한다? 이 우상향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 사고 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이제는 시원찮을 것 같으니까, 시장도 시원찮고 할 것 같으니까 조금 패스하겠다니까 밑으로 쳐집니다. 현대차는 당분간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기아차는 그나마 아직 낮긴 한데 조금 박스권, 그죠? 올라타면 이제 벨이 굳힌 상황이다 까지 정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타면 벨이 굳이에요. 올라타는 거 보고 따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는 현대모비스도 좀처럼 안 쳐져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조선주는 대우조선해양 정도가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별로다 아직까지. 자, 한국조선해양
별로예요. 뽁하면 데모하고, 그죠? 참 문제입니다. 뽁하면 데모해요. 지금 아마 이거, 정기총회장인가, 노총, 뭐,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노조 간부가 뭐 연행됐다 이런 소식도 있죠. 현대중공업. 우리나라는 노사관계, 좀 문제 있다 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딱 노사관계가 문제 있다 했지. 어느 편 안 들었죠?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자, 현대미포, 별로예요.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자, 우상향 돌려내고, 뭐 적당히 차익 실현 한번 했고, 다시 들어가서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리고, 자, 올라간다면 충분히 수익 더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홀딩합니다. 삼성중공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그냥 던지고 나니까 쭉 빠집니다. 건설주 별로예요. 건설주 별로입니다. 대림산업 하나, 그죠? 깨고 내려왔다가도 바로 강하게 반등하죠? 그만큼 이게 추세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외국인이 관심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택지에도 적용하겠다. 그런 뉴스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주도 안 좋습니다. 자, 통신주도 애매하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여기 뚫고 올라가기 당장 힘들 거다 했습니다. 밑으로 쳐졌어요. 여기서 던져라 그랬습니다. 잘 던지고 놨네요. 그죠? 됐고. 자, 유플러스도 그렇고. 보십시오. 통신주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우상향 못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업종을 분석하는 겁니다. 신세계. 자, 여기 저점 깨면 손절할 가고 있으면 해라. 아직까지 저점 안 깨져요. 그죠? 반등 나오면 여기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매매 기법을 한번 사용을 할 수 있지. 이거, 그죠? 자주 이야기 안 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나, 여기 하방 경직은 좀 보이고 있네요. 뭐하고 비슷하게? LG전자하고 비슷하게. 여기서 계속 하방 경직 하다가 일단 반등 나오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밑으로 강하게 처질 수 있으나 낙폭하되 스트레이트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법으로 신세계 같이. 그죠? 20일까지 정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LG생활금은 관심이 됐어요. 상단에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왜? 요거 이제 돌려내거든요. 그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 그럼 살짝 눌려주고 여기 시간 좀 보내면서 여기 딱 뭉쳐지면 그때 샷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일정해요. 아모레퍼시픽 관심 없습니다. 롯데쇼핑 저는 관심 없어요. 이마트 관심 없습니다. 포스코 관심 없고 현대제철 별로고 고려아연 관심 있어. 그죠? 강하게 이평선 돌파 시도 나옵니다. 그럼 약간 이것도 돌파하고 눌려주고 단단하게 받쳐 놓으면 그 다음번에 들어가려고 여기 딱 올려놨어. 그죠? 고려아연은 외국인이 계속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좀 있어요. OCI, 태양광 별로고, 별로입니다. LG와 관심이 있다 했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하나의 포인트가 뭡니까? 밑으로 박박 기고 있는 건 관심 없다고 관심 없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돌려내려고 폼 잡거나 돌려낸 건 관심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여기 딱 있어요. LG화. 어디 있으면 여기 있잖아. 그죠? 우선은 그게 정석이니까 그거부터 한번 여러분들 잘 해보십시오. 자, 여기 외국인 관심 들어오고 이렇게 관심 들어온 거 딱 보고 기관 외국인 보는 겁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아직 멀었어요. 아직까지. 왜 멀었답니까? 위에 이게 이평선 있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 못 돌려내니까 아직 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없어요. 그죠? 이런 애들은 안 쳐주기 때문에 여기 안 넣어놓습니다. 그죠? 어떤 애들은 넣어준다? 이렇게 돌려내고 눌림목 주면 들어가려고 이런 애들은 쳐준다. 이런 애들 돌려내기 초입 이런 애들은 쳐준다. 그래서 넣어놓는 겁니다. SK텔레콤 이것도 올라타고 눌려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 쳐주지 밑으로 팍팍 끼는 거 안 쳐줘요. 자, S-OIL도 단기 고점에 들어갔다고 제가 의견 드렸는데 잘 못 넘어가요. 그러나 심하게 안 밀리고 있으니까 여기 적당하게 오면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빠져놓으려 했는데 자 그렇게 참고로 하고 계시면 뭐 적당 아직까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가가 강하게 반등하다가 또 대박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이버가 슬슬 돌려내고는 있네요. 아직 조금 멀었으니까 아직 더 기다리고 자, 카카오 관심 있다 했고 가지고 있고 우상향이고 노프라브럼이고 기관외국인 막 들어오고 있고 아프리카 TV가 아까 말했던 이렇게 끝내주기 잘 오다가 이제 주춤하면서 여기 무너지는 넥라인이다 이거죠. 여기 무너지면 여기 위로 잘 못 넘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강하게 넘어가면 진짜 베리굿인 겁니다. 그러면 그죠? 갔다가 눌려주면 다시 이제 접근도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 못 넘어가고 비실비실하다 처진다?
이제 하락 강한 상승 추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정도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하락 추세 전환 초입이다 이겁니다. 상승 추세 강한 상승 추세 끝났다고 아까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봐 드리겠다 한 게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런 포인트 강세 유지 못하고 이제 강세 유지 못하고 20일 깨지고 흔들흔들 하다가 못 올라가고 여기 깨고 60일 깨는 여기가 넥라인. 넥라인은 저항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휠라 코리아라고 그랬습니다. 휠라 코리아로 한 번 더 설명 복습. 자, 상승하던 강한 추세 무너지고 20일 흔들흔들하면서 무너지면서 재반등했으면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고 다시 처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지게 된다고요. 아시겠다? 넥라인의 의미를 잘 알겠다. 7번 눌러 예야. 그리고 그죠? 이런 꼭대기에서 따라 안 가겠다. 이런 꼭대기에서는 안 따라가겠다. 넥라인 여기다. 여기 무너지면 못 넘어간다. 강력한 상승 추세. 이제 모가지가 따이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꼬꾸라지게 되는 게 여기 넥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른다 이거죠.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오늘 공부한 우리는 아는데 오늘 공부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따라가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처럼? KMW처럼 여기가 겁나 못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한번 들어가고 말았어. 어디? 여기서 밑으로 깨지면 손절할 각오하고 여기 상단까지 먹어. 그거 한번 먹었어요. 그러나 여기 왜 못 들어간가 하면 코스닥이 시장이 꼬꾸라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못 잡아도 억울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시장이 꼬꾸라지가 박살이 나가지고 그죠? 시장 분석이 우선인데 시장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하다 이게 주도주는 맞는데 잘못해가 밑으로 까질 때는 많이 올라간 것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겁나가 안 해버립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네요. 이렇게 원칙을 준수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거는 아쉬워할 거 아니죠. 난 원칙을 지켰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상승하는 여기 따라 들어간 벨이 굿인데 못 따라 들어갔잖아요 지금. 눌려주면 이제 44,000원권은 지지권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못 넘어가던 여기 저항권을 강하게 넘었거든요. 저항을 돌파하면 뭐로 바뀐다? 상지엔 뭐로 바뀐다? 당연히 지지로 바뀌어요. 44,000원권 오면 사겠다. 그걸 노리면 되기 때문에 아쉬움은 조금 접어두고 사실은 닥터K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인근부터 관심 자꾸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돌아서 요폼 잡고 있기 때문에 올라탔어요. 그런가? 그다음부터 계속 손 빨았어요. 그냥. 왜? 너무 많이 오르고 막 안 눌려주니까. 벌레요? 눌려주는지. 별로 안 눌려줘. 그냥 쑥쑥쑥 가는 거예요. 계속 보고만 있었어. 그래서. 그리고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죠? 제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 과정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실천을 못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 위로는 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뭐, 딴 거 들어가가지고, 뭐, 있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지고, 눌려줘야 들어가는데, 안 눌리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 빠른 게 이거다. 그리고 여기 정도부터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손 못 대는 겁니다. 만 원에서 2만 원 올라갔거든. 더블. 흐르는데 막 쭉 들어갑니다. 그죠?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아쉬운 종목. 준이, 찌찌는 좀 아니지. 공부하고 따라 들어가는 습관. 손가락 자제시키기 힘들어. 그게 쉽게 되면 누가 손실죠? 있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는 듯 해도 있잖아요. 아는 듯 해도 손가락으로 100% 실천 옮기는 데 시간 상당히 걸려요. 상당히 진짜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내가 아는 거 실천하는 데까지만 아는 걸 실천하잖아요. 주식 실패할 가능성 아주 낮습니다. 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돼요. 야, 오늘 뭐 진짜 끝내주게 방송 나가고 있는데. 자, 뭔가 하면요,
똑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봐요. 자, 이거는 지지부진한 이게 너무 올라서 이제 여기 부분만 딱 보면 그죠? 하락 추세 돌려내지 않습니까? 그죠? 돌려내요. 여기가 매수 포인트 맞아요. 그죠?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못 따라왔다면 눌림목이 살아. 맞잖아요. 틀렸어요? 이거 하나만 해내도 된다니까요. 이거만 딱 돌려봐요. 종목 2000개 있잖아요. 돌려보면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봉에서 나오면 베리굿이고 분봉에서도 나와. 분봉에서도.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된다니까. 여기 포인트만 딱 잡아서 들어가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20일 깨지기 전까지만 해보겠다. 들고 가보겠다. 20일 안 깨지네. 이거. 20일 안 깨지네. 언제 깨지냐? 안 깨져. 이제 깨져. 이제. 얼마를 버는 줄 알아요? 여기서 12,000원에서 4만원 갔습니다. 4만원. 그냥 편안하게 3배 올랐어. 3배. 이거 셀트리언에 적용 안 될 것 같아요? 다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만 실천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실천을 못해.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막 사고 왜 잘 가는 것 같으니까 아 올라간 것 같은데 아 조금만 올라가면 더 그거 먹고 빠져나오지 하고 자꾸 욕심부리고 꼭대기 따라 들어가고 20일 깨지면 던져야 되는데 아유 그냥 많이 먹었으니까 밑에서 사서 많이 먹었으니까 아, 요것도 한번 살짝 찔러줘야 되는데 비중을 뭐 없으니까 하고 안 지켜요. 그래서 안 지켰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떨어졌던 거지. 이거 간단한 거 이야기하니까 어떤 놈 쉐이가 정석적인 것만 닥터케이는 이야기하던데 정석만 절해버라지. 정석도 못하면서 뭘. 그죠? 걔가 다산네트워크 이 꼭다리에서 따라 들어간 거 나 알고 있거든요. 여기 꼭다리 따라가고 0.몇% 먹었다고 올렸던 애예요. 걔 박살났네. 걔 박살난다고요. 여기서 따라가 들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완전 모르고 아휴 엉뚱한 소리나 찍찍이 샀고 아이고. 가서 더 수련 더 하고 와라. 형한테 들이대려면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산다고요? 아이고 그죠? 다시 들어가가 개야 물렸으면 다행이죠.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셀트리온 적용 안 될 줄 알아요? 셀트리온 적용됩니다. 주식 상처 탈출 팁 1 적용된다고요. 20일 올라타면 사는 거 하락하는 추세 멈추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죠? 여기 하락하는 추세 돌려냈죠. 여기 올라가가지고 20일 깨면 던지고 다시 올라타면 사. 단점은 하나 있어요. 박스권에서는 사고 팔고 몇 번 나와서 손실 나올 수 있어요. 올라갔습니다. 샀어요. 내려옵니다. 팝니다. 손실폭이 작아요. 다시 올라탄 여기 삽니다. 여기서 깨졌어요. 먹은 거 많이 없어요. 다시 올라탑니다. 샀어요. 이제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뭐다?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게 쫙 간다니까요. 대전제는 우상향. 언제 깨지는지 볼래요? 언제 깨지는지 여기 딱 깨졌어요. 여기 얼마입니까? 11만원에서 여기 16만원 가까이 왔어요. 50% 먹었어요. 다시 올라탈 때 언젠가 한번 볼게요. 여기 올라탔죠. 삽니다. 다시. 여기 사요. 20일 깨질 때 던집니다. 여기 깨집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자, 17만원에서 여기니까 자, 26,000원 먹었어. 26,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6만원에서 10몇% 먹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올라타서 샀어. 근데 바로 깨져 던져. 손절은 아주 짧아. 다시 올라타서 샀어. 다시 올라타서 샀어. 여기서 깨집니다. 자, 더 이상 안 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할 때 사고 팔고 하면 이거 잘 먹어낼 수 있는데 언제? 딱 붙었을 때. 이평선 20일에 딱 붙었을 때. 그죠? 그리고 언제 판다고요? 20일 깨질 때는 무조건 손절을 한다 딱 생각하면 손절이든 매도든 청산이든 한다 딱 생각하면 실패를 안 해요. 실패를 안 한다고요. 비교적 높은 확률로 우상향일 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정석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것만 실천하셔라. 그리고 20일 이평선 지지하는데 따라 들어갔는데, 이거 이탈할 때까지 들고 있으려니 나중에 실력이 좀 쌓여서 보니까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여기 이격 좁히로 와서 밀릴 때 던져버리면 너무 아깝다 이거지. 이만큼 다 토해낸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식상처 탈출 팁 3. 월성깨는 장대원봉 나오면 차익 실현해버린다. 절반 정도. 그거 적용하면 더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다. 목표치 인근만큼 오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 삐져넣고 목표치 인근까지 오면 흔들림 심하더라. 선제 매도도 가능하다. 주식상처 탈출 팁 4. 그거 알면 깨질 일이 아주 작고 수급, 지지와 저항, 시장 판단 플러스 플러스 해버리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은데 거창한 거 필요 없다. 아시는 것만 실천하셔라. 그거 뭔지 잘 모른다. 그거 잘 모른다? 공부하셔라. 주식 기초 강의. 그죠? 왜 흥분하느냐? 역 같은 소리 한 새끼가 생각나서 갑자기. 개뿔도 모르면서 역 같은 소리 한 새끼가 생각나서. 선생님, 스승님. 편하게 형이라 불러라 해도 끝까지 스승님 하면서 똥구멍 빨던 새끼가 뒤통수 치고 나가서는 걔 가장 까봐야 되겠다고 앞장서고 있어서 열받아서. 아시겠죠? 남 그래 까는 놈 치고 잘된 놈 못 봤어요. 됐습니다. 됐고요. 자, 공부해 보셔라. 자, 준이 하루에 하나 하면 떼쥐 할 거야. 하루에 세 개. 오케이? 약속해줘. 준이 하루 세 개 하겠다. 30분밖에 안 걸려. 하나에 10분이니까 하겠다. 약속. 손가락 빨리.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걸며 공부하자던 준이는 지금 어디에? 공부는 안 하고 무엇 하는지 준이 마음 알 수 없어요. 응? 새끼 손가락 걸었다. 세 개 안 남기면 떼지 않다. 자, 나도 하루에 세 개 해보겠다. 1번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에서 손 들고 나가기 싫고 자존심 진짜 상하고 정말 한번 이겨내보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공부 한번 해보겠다. 하루에 세 개씩 보고 댓글 다세요. 하루 세 개. 시간 없다?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 있어요. 변명하지 마시고 화장실에서도 하나는 보겠다. 레이아님도 약속했어요. 세 개 안 달면 떼지 합니다. 아유. 전목 분석 올려보세요. 오, 민지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영철도 요새 왜? 하나 정도는 보는 것 같은데. 세 개 올린 사람한테 나중에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 돈 또 안 오른 사람입니다. 무료로 제 사무실에 초대해가지고 바로 코앞에 앉혀놓고 강의 신나게 해주고 무료로 맛있는 대게 사주고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지. 얄팍 해가지고 전부 돈에 결부해가지고 돈 또 오른 놈 아니에요. 저 홍게 맛있는 거 사주고 조개구이 사주고 바로 옆에 와라 올라면 와라 해가지고 옆에 딱 앉혀놓고 일대 사도 구루가에도 해주는데 그죠? 팬오션 4,900원. 아, 4,900원이면 조금 높은데. 육회 상쾌 통쾌 불쾌. 불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봐요, 하지 마라 한다고 불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인들을 위하는 마음인지 아닌지 그것만 잘 생각해 보세요. 초딩만 아니면 알겠네. 초딩만 아니면 왜 목에 핏대 올라가면서 공부하라고 왜 난리 칩니까? 제가 지금 현재 유료방 가입하세요 했으면 상당히 불쾌하겠지. 그죠? 저 공부하세요 했습니다. 유료방 가입하면 좋아요. 그것도 뭐 맞습니다만 그죠? 관심 있으시면 지켜보시고 가입하시라.
그죠? 한번 먹고 다시 들어갔다. 오케이. 그럼 됐어. 내가 상진이라고 했던가? 어쨌든, 상진 내하고 띠동갑 정도 되니까 내가 뭐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80년생 비슷하잖아. 내 막내 동생이 80년생이야. 됐어. 정도 가니까. 상진이 그래도 공부 좀 하거든. 자, 그러면, 펜오션 우상향 돌려냈잖아. 뭐, 어긋난 거 있습니까? 상진이도 공부 좀 하는 친구니까,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이건 대부분 내가 패스한다 그랬잖아. 돌려내서, 오예, 확인했어, 이제. 딱 하고. 그죠? 뭐 비슷하다? LG, 6, LG, 생활건강하고 비슷하네. 그지? 여기가. 보다 보면 막 연계연계가 머릿속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 LG, 생활건강, 이런 모양을 기다린다, 이겁니다. 올라갔다 눌려주면 들어가려고. 자, 한번 먹었다 했으니까 적당히 먹었다 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들어갔는데, 4,900원이니까 여기 인근에 이제 들어간 모양이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저 70년대, 70년대. 학교는 88학번, 69년, 그죠? 나이 50에, 그죠? 이렇게 까불까불 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 열강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 지나가고 있어요. 자, 어긋난 거 별로 없다. 한번 먹었고, 다시 들어간 거, 여기 인근에 들어간 거 같으니까 잘했다.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은, 여기가 이제, 5,065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 여기를 뛰어넘으면 이러한 모양으로 5,300원 정도의 목표치도 놓는다. 이게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눈에 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딱 들어와. 이게 목표치가 여기서 여기 정도 목표치 대충 나오잖아. 이렇게 더 자세하게 해볼게. 4,200원에서 5,000원이니까 800원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정도 보면 800원 하면 5,500원 여기 인근, 그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 이게 제 눈에는 여기서 이렇게 딱 목표치가 나온 겁니다. 그죠? 자꾸 많이 보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큰 목표치는 5,6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나 첫 번째 관건은 5,000원권 잘 돌파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5,400원까지 정도는 목표치 한번 노려보자.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개띠 맞아요. 개띠. 자, 여기 가면 여기 장 받을 거예요. 한 번에 못 가. 그러면 시장이 살짝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펜오션도 이거 조선하고 해양 이런 쪽이잖아. 이거 해상 운수 해운업 그죠? 해운시장 그죠? 화물처리 자 펜오션 해상운수 나도 하나 넣어놔야 되겠어. 여기 항공운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권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구했는데 이 컨닝 컨닝 왜 추세 괜찮으니까 컨닝 자 괜찮아요. 자 하락 추세 쫙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잘 따라 들어갔다. 그러면 목표치는 이렇게 되니까 20일 안 깨면 일단 5일 안 깨면 본인 단가 안 깨면 더 홀딩 가능하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있어 보이고 크게 안 무너뜨리면 더 홀딩 강하게 올라타면 그것도 홀딩 그죠? 너무 잔파도는 걸고 싶으면 걸러라.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때 음봉 크게 안 밀리고 적당하니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좀 버티고 있고 막 크게 먹은 거 없으니까 그리고 추세 이제 돌려내니까 그리고 빵 뛰면 홀딩 그리고 5,400원 정도 한번 노려봐라. 그렇게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이렇게 좀 달라요. 아, 79 그렇지. 공부를 좀 했거든. 상진이가. 그래도 나이 대충 알잖아. 내가 그렇게 관심이 있다니까. 우리 옛날에 무료 채팅방 인원이거든요. 제가 무료 채팅방 폭파시켰어요. 그죠? 공부하자 해도 공부도 안 하고 해가지고 폭파시켰습니다. 제가 신상 털기가 아니라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디 사는지는 알아. 인천 살 거라 아마? 제가 관심이 있다니까. 그죠? 뭐 하는지 이런 거에 알려준 사람들은 다 관심 있고, 이름, 자기 채팅
아이디 남겨놔도 저한테 맨 처음에 메일 주면서 소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름 올려놓은 사람들 제 이름 전부 다 기억해요. 77명 있었는데 이름 다 기억했습니다. 인천 맞잖아. 맞으면 1번. 머리도 나쁘지도 않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유료로 유치해 가지고 어떻게 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안 가진다 이겁니다. 가족처럼 생각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른 분도 그러면 아 종목 상담 할 거 있으면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어 힘들어요 제가. 자, 주도주는 IT 전기전자다. 삼성전자 아직까지 못 샀다면 조금 눌려주면, 그죠? 아니면 한 3, 4회 분할할 요량으로 내일이라도 만약 뚫고 올라가면 첫 번째 매수. 아니면 약간 쳐져도 첫 번째 매수 20일. 더 쳐져도 여기 우상향 돌려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한다? 우상향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상향을 돌려내면 단기간에 잘 안 무너져요. 흔들흔들해도 잘 안 무너져요. 이렇게 우상향 돌려내고 나면 여기서 사면 고점인 것 같죠? 쭉 더 올라간다. 쭉 더 올라간 거 봤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인 중장기 포인트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천당 제약은 어디에서 사볼 만한지 궁금하다. 그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천당 제약. 아이고. 아, 이거는 이제 45,000원 넘어가야 저는 관심 가집니다. 그죠? 왜? 무너졌거든요. 그죠? 자, LG전자 여기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뭐 다 나와요. LG전자 딱 이렇잖아 지금 거의. 여기 며칠 더 깃다는 거 빼고. 그래서 제 전략이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LG전자 여기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면 반드시 매도하고 나오겠다 그러잖아요. 이 상황을 예측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미리 벌써 머릿속에 이렇게 과정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 올라가도 밀려내려온다 이겁니다. 이게 아까 여기 LG전자가 여기권까지 노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특별한 호재 없으면. 그죠?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급락했는데 올라가도 여기 인근까지 가면 내가 던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75,000원? 올라가도 튕겨 내려온 게 기본입니다. 그럼 LG전자는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 튕겨 내려올 때 안 무너지고 잘 버텨내고 시간을 좀 보내야 하락 추세 전환 안 되고 다시 상승 전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반등 놓으면 끊어내고 지금 던지지. 지금 너무 스트레이트로 급락했기 때문에 급락 행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 한번 넣으면 던지겠다 이겁니다. 자, 의인님도 반갑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거 빨리 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속 올리시면 계속 합니다. 안 올리면 그만할라 했지. 올리면 계속 합니다. 자, 올리십시오. 자, 오늘은 펜오션. 그 다음에, 삼천당.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현대 그린푸드. 관심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셨다는 겁니까? 사셨다면 올려놓으십시오. 단가하고 언제 샀다까지. 자, 다른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관심 종목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세요. LG전자하고 똑같잖아. 그죠? 이런 게 그려진다고요. 그죠? 보유 중이고 얼마인지 빨리 올리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에는 그래 난리죠. 이렇게 전과 전 상황처럼 이렇게 가주면 조련만 조회련 말고 조련만 그죠? 여기 올라가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그죠? 여기는 왜 그래도 이런 상황이 나왔냐면요, 무너지기 직전에서 재빨리 들어올려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재빨리 반등 나오고 여기서 탄탄하게 구축해놨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조련만 못 갈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면 반등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3천당 제약 이런 모습으로 반등하다 이렇게 꼬꾸라졌으니까 안 좋아요.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단가 올리고
사볼만한지라 했으니까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이네. 하루 종일 못할 이유도 없지만 15시간 방송한 적도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주식에 미쳤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사고픈데, 사고프면 일단 패스. 일단 패스. 여기 위로 올라오고 난 다음 생각하십시오. 간단하게. 여기. 아시겠죠? 바이오 안 좋다 했고, 하락 추세 박박 기리고 있기 때문에 살만한 자리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살만한 거는 보령 제약이다 했는데 날라붙습니다. 날라붙어요. 그죠? 상진이도 나모 알잖아, 나모. 부죠? 나모. 자기 회사거든? 야, 나무야, 너희 회사 좀 사봐. 너희 회사 괜찮아. 샀는데요? 3%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러버려. 날라가 붙습니다. 보름 제가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시작. 그죠? 여기서 따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그죠? 그러면 못 따라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눌려주면 딱 기다렸다가. 그래서 바로 사주는 거죠. 12,500원? 500원 좀 그렇고, 12,300원 정도로 눌려주면, 이평선이 다 돌아오거든요. 그죠? 그때 사는 겁니다. 자, 매수 이유, 주주 구성 괜찮았고, 회사 유보율이 굉장히 좋고, 연결 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 주사업인 급식, 사업 스마트푸드 센터 슬립 성장 기대. 와우. 좋아요. 그래서 얼마에 산 겁니까? 아, 잠깐만요. 많이 올려. 저 위에 있네. 잠깐만요. 현대그린푸드 15%고, 1년 됐다. 13,460원. 1년. 와, 갑자기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잠깐만요. 상신이는 RFHIC 3만원. 15%. 와우, 잠깐만. 다 적어놔야 되겠어, 일단. 자, 됐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해볼게요, 일단. 아, 삼천당은 별로니까 패스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그린푸드. 1년 됐다. 13,460원. 1년이면 작년 13,460원. 야, 이런 건 벌써 쏙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자, 일단 본인 샀던 가격대 여기인 건 아닙니까? 그죠? 자, 우상향하다가 좀 조정받고 있고, 28,000원을 기록하고 밑에 밀리고 있고, 월봉으로 봐도 좀 강하게 오르기 시작한 게 여기쯤이고, 10년 이상 강하게 상승하면서 10배 이상 그냥 간략하게 오르다가 15배 이상 정도 오르다가 이제 무너지는 추세. 월봉으로 보면. 그러나 11,600원은 지지하려는 모습이 월봉에 보이고 있고. 야, 진짜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비교적 잘안 봤던 종목이니까 지금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해드려야 될 거니까. 여기는 지지하는 이유는 앞전 상을 보니까 저항에 있었는데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가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뀐다. 여기 지지. 그렇다면 12,150원권은 강한 지지할 가능성 높다. 자, 월봉으로 보면 15,000원권과 12,000원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여기. 왜? 무너졌으니까. 여기도 지지하고 있다가 제법 강하게 지지하려다가 무너졌으니까 14,800원이 강한 저항권 될 것이다. 일단 그래 예상돼요. 이거 잘 적어 놓으세요. 12,000원, 15,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 종목에 당장에
흐름은 12,0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다. 기관도 조금 들어온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하락 추세다. 아직까지 강하게 좋아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중요 시점에 왔다까지는 지금 보여지네요. 좋은 이야기는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좋은 이야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상진이가 이야기했던 페노시는 괜찮네 이렇게 딱 이야기하지만, 이거 왜 괜찮네 라고 이야기 안 한다? 하락 추세 중에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방경직, 이건 하방경직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아요. 만, 여기 더 자세히 보니까 11,000원이네 그죠? 아까 그건 긴 흐름이니까요.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 돼요. 말 바꾸기는 아니잖아 이거 그죠? 잘 안 보여서 그런 거니까. 이제 보니까 11,700원, 12,000원이라 봐도 크게 무방하겠네. 11,700원 여기 권역을 저점을 형성하는 것은 보이나 아직도 하락 추세 중이다. 여기 위에 아직까지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자 마지막 정리. 11,700원 깨면 안 된다. 여기 강한 지지권역인데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짧게는 13,000원 무너지면 휘청휘청 하다가 하락 추세 지금 전환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가볍게 밀리고 자꾸 상단 터치 시도 나와서 위에 뚫어줘야 14,000원, 15,000원 노려볼 수 있는데, 14,600원부터 15,000원까지. 와, 한 종목과 이래 자세하게 이야기해준 사람 봤어요? 잘 못 봤을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여기를 저항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전 지수하고 비슷해. 이렇게 말하다 보면 끝도 없어. 예전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슷해. 여기. 자, 뭐 여기 되게 좋다. 그까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언제부터? 여기 앞이 2018년부터 오던 하락 추세 돌려내는 여기를 돌려내려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권역이라서 저항이 예상됩니다. 저항이 예상됩니다. 라고 노래 불렀고 여기서 밀렸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게 밀리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저항권 맞아요. 어떻게? 아까 코스피 추세와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2015년 중반 이후부터 쫙 밀려오던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베리 굿. 그러나 한 방에 강하게 가긴 좀 어려울 거예요. 워낙 하락 추세 극심했으니까. 그죠? 여기도 보시면 반등 시도 나오다가 이거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뚫어내고 대밀리고. 여기가 못 올라가는 게 기본이에요. 추세선. 그죠? 그러면 밀릴 때 가볍게 조정받고 자꾸 트라이, 자꾸 돌파 시도.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넣어다 빵 뚫으면서 가는 건데,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대박 밀렸어. 그러면 한 번에 올라가기 만무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게 밀리고 또 시도, 또 작게 밀리고 자꾸 저점을 올려.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전환하는 상승 추세 로 전환하려는 이런 추세대가 형성되고, 여기 안에서 가도 밀리고 밀릴 때 여기를 안 뚫고 내려오면서 자꾸 하다가 뚫으면 삼각 수렴 스타일로 형성하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체크하면 되겠죠. 13,000원 무너지면 저는 별로라 생각합니다. 본인 매수 단가가 13,460원인데 1년 동안 들고 온 거는 뭐 중장기로 들고 왔다 치고 일단 매수 포인트부터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1년 전에 포인트가 여기인 건인데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가다가 밀리는 듯 상승 전환하는 듯 해서 홀딩했다가 밀리면 차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데 두드려 맞고 이제 본전 임금 비슷하게 와서 주가 상승 기대해 보려는지 몰라도 일단 현재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돌파 시도 잡고 나오니까 강하게 돌파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확인하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던지라 그겁니다.
아유, 손이야. 참고를 하시고요. 닥터 K가 터널 증후군 있는 남자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제 흑역사 이야기할까요? 제가 그래도 경영학과 출신에 회사 경영진으로 2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아, 지금 20년이니까 옛날에, 그죠? 그래도 망하고 쫄딱 망하고 나면 받아주는 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중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재취업길이 막막하니까 치킨집하고 김밥집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아지니까 중구는 잘 있는가 몰라. 그 중구 아닙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많은데 제가 마트 갔어요, 마트. 그죠? 마트 가서 자, 닥터K 자세는 그렇다 이겁니다. 마트에 그냥 내부 정리 그리고 뭐 관리 모집 해놨기에 저 어떻게 간줄 알아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간 사람이에요. 보통 남이 생각하기에 약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 나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양복 입고 간 사람 많이 있을까요? 저도 면접을 보는 입장인데 지금요. 제 사업체 딴거 있어요. 차가 50대예요. 그죠? 그래서 면접을 딱 보러 오는데 그래도 단정하게 하고 오는 사람, 양복 입고 온 사람 아직까지 몇명못 봤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죠? 운수업이거든요. 조금 우습게 본다 이거죠. 그죠? 슬리퍼 꺼지고 온 사람 있습니다. 가라 그럽니다. 바로 가세요.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네요. 딱두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까지 딱 메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죠? 허님 오셨고 손이 왜 아픈 줄 알아요? 가니까 온갖 잡일 다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 술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술? 닥터K가 그죠? 그래도 아유, 됐고요. 그 이상한 표현 될수 있으니까 돈 걱정 별로 안 해보고 살았거든요 사실. 근데 개 망하고 나니 갈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트 갔는데 와, 술, 쌀, 배추 얼마나 묵은 줄 알아요? 그걸 나르다 보니까 요령도 없잖아요. 그냥 힘으로만 들었죠. 그러니까 한달딱 됐는데 손이 나와버린 겁니다. 터널 증후군 아시잖아요. 관절 부위에 이게 꺾이는 힘을 많이 있고 하중을 받으니까 평소에 무거운 거 이런 거안 들다 보니까 손목이 나간 거예요. 손 움직임이 막 찌릿찌릿찌릿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조금만 무리하면 찌릿찌릿하는데 지금 마우스 질 많이 해가지고 손 아프잖아요 지금요. 그죠? 관절 꺾기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옆으로 잠깐 새느냐. 공부하고 하셔라. 제가 공부 안 해가 그때 개망한 줄 알아요? 저는 선물 옵션 했기 때문에 망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공부 미친 듯이 죽으라고 그렇게 해도 망하는데. 공부한 지안 하고 뭘뭐돈 벌겠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그래 해봐서 아는 겁니다.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망한 적 있습니다. 망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적도 있고 망한 적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 안 해본 건 이야기 안 해드려요. 그죠? 1억으로 한 달에 뭐 4억 벌어본 적도 있고요. 하루에 4천으로 8천 벌어본 적도 있고요. 뭐 그런 뭐 금액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망해본 것도 많아요. 1분에 반타작 나온 적도 있습니다. 왜? 옵션을 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맨 마지막 돈 비슷하게 3천만 원딱 때렸어요. 1분 만에 1,500만 원 날라갑니다. 그 정신병자 안 되면 지정신, 그 지정신 아니에요. 정신병자 돼요. 정말. 그죠? 언제 만기일 임금 가면 약간 외과계획에 있는 것들은 급변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품 무는 게, 이거 보십시오. 주식. 시장 조금 올라가니까 어저께 콜옵션 100% 올랐어요. 100%. 그죠? 지금 만기 아직 많이 남았기에 그렇죠? 만기 한 2, 3일 남았죠? 이런 데서 바로 1분 만에 반타작 나오는 겁니다. 급등당한 바로 그냥. 그죠? 경험 안한건 이야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그런 엄청난 경험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망하지 말라고 제가 거품도 몰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라, 공부하라. 안 하면 망한다, 큰일 난다, 망하면 안 된다. 더 심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어린 아이들하고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망하면 아시겠습니까? 저 고시원 4개월 갔다 온 사람이에요. 4개월 얼마 안 길다 할수 있는데, 고시원은 자진해서 그냥 깜빵 가는 겁니다. 옆방하고 합판 하나 차이 아닙니까? 문 열면 바로 30cm 앞에 다른 방 있고, 그죠? 문 합판 하나 사이 두고 옆에 옆방 있습니다. 그게 깜빵이지. 그게 뭡니까? 창문도 하나 없어요. 창문도 없습니다. 깜빵이에요, 깜빵. 침대 안에 있는 깜빵. 스스로 깜빵 4개월 갔다 왔다니까요? 빚쟁이 자꾸 찾아와가지고. 그죠? 애들 보고 싶어 맨날 울었어요. 그죠? 전화 통화하면서 울고 질질 울고 맨날. 그런 거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말라고 제가 거품 거품 우는 겁니다. 제가 흑역사 이거 그냥 가만 있으면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 있습니다. 제가 커밍 아웃 하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도움 되면 저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뭐 실패할 수도 있죠.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솔직히. 실패하고도 노력 안 하고 그냥, 그죠? 패배자로 사는 그게 부끄러운 거지. 해내겠다,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러면서 화이팅 하면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된 거죠. 그죠? 실패자 아니에요, 저는. 실패를 해본 사람, 성공자의 대열로 가고 있는 사람, 저 높은 곳으로 갈 사람, 그때 여러분하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아시겠죠? 그 피눈물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좀 덜한데, 초창기 방송 보면 울먹울먹 많이 해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니까. 그죠? 울먹울먹 많이 해요. 노래 부르다가 눈물 흘리고 하는 이유들도 그런 거 많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토끼같이 이쁜 우리 딸 둘이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헤어질 때마다 피눈물 흘리면서 돌아왔습니다. 서로 안 울려고 이빨 꽉 깨물고, 이빨 꽉 깨물고, 안 울려고 막 하다가 결국 울고 옵니다, 서로 끌어안고. 그러면서 지하철 안에서 계속 울어요, 한 시간 동안 가면서. 쪽팔리니까 눈은 가립니다만 눈물이 안 멈춰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하고 보고 싶은데, 너무 보고 싶은데, 딸 둘이 못 본다면 상상해 보세요. 망해가지고. 그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 밤새 합니다. 밤새. 지금 잠몇 시간 자는 줄 알아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제첫 번째 스크랩 채팅이 새벽 4시, 3시예요. 그 시간 안 잔다, 이겁니다. 문제예요, 그래서. 좀 자야 되는데. 자랑이 아니라 좀푹 자고 싶은데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잠을 자꾸 깨요. 한두 시간만에 자꾸 깨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랩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께 도움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저도 응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안 했습니까? 구독 눌러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닥트케이라고 있던데 방송 한번 들을 만하다 하시면 그거 방송 올라온 거 공유 이렇게 내보내는 거 있잖아. 한번 내보내주면서 한번 봐봐라. 도움 될 거다라고 해주십시오. 그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진이가 질문한 RFHIC 한번 볼게요.
자, RFHRC 5G 중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도 있죠, 그죠? 여기 박살난 거뭐 때문에? 이건 상진이 알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화웨이 발입니다. 화웨이 발. 이게 RFHRC가 화웨이하고 너무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웨이 못 쓰게 하니까 박살이 났어. 그런데 이제 조금 좋아질 것 같은 게 돌아서죠. 사실은 야, 상진이가 좀 해. 그러니까. 응? 사실은 제 이거 다른 과정 다 제외한다면 이거 살수 있거든요. 틀렸어요? 상진아, 틀렸냐? 뭐왜못 사? 올라탔고, 그죠? 올라 정배열이고 올라탄 초기에 샀는지 여기 샀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진 성향을 봐서는 여기서 샀지 싶은데 언제 샀지? 언제 샀지? 어저께 샀다 이러면 잘인 거야. 할 만한 자리는 맞아. 여기 샀다 해도 여기 샀으면 한번 챙겨 먹고 다시 샀다 이러면 패리굿이고 살 만한 자리 맞아요. 그런데 세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형들이 지금 사도 될 만하긴 하지. 그러니까 이거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살 만한 위치이긴 한데 일단 조금 애매하니까 패스합니다 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왕 샀다면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일단 여기 위로 올라가기엔 지금 당장 부담이 있을 거야. 32,000원권 정도 여기 상단 올라가면 한7% 되는 거잖아. 여기서 적당히 절반 끊어내고 밀린다 싶으면 다 던져버려 그냥. 그리고 안 밀리고 다시 돌려내면 여기서 다시 샷. 그리고 32,000원, 3,000원에서 전고점이라고 자꾸 밀리면 또 3분의 1 끊어내고. 들고 있는 거 스무스하게 가면 홀딩하다가 다시 추가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돌파형을 더 실어버려. 그런 것도 쓸줄 알아야 돼. 그러면 완전 뭐 선수지, 선수. 그렇게 하면. 목요일. 그러니까 여기 샀다는 거잖아. 은봉이 좀 강한 데산 거는 잘했다고 칭찬 못 하겠으나, 여기가 지지권이라는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들어갔다면, 점수는 그래도 60점밖에 안 돼. 알겠지? 왜? 지지권이긴 한데, 대박 밀렸잖아. 그러면, 일단 패스해야 돼. 금요일날 산 정도다 하면, 70점 이상 줄수 있는 거야. 한 80점 가까이. 왜? 여기서 아래꼬리 딱 닮으면서 올라타잖아. 그러면 살수 있는 거야. 본인이 산건 여기 인근이잖아. 만 원, 3만 원. 뭐안 좋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60점도 많이 줬다. 50점으로 내릴게. 아, 51점. 그래도 우상향 하는 건 접근했으니까. 51점. 그지? 이렇게 개꼬꾸라지는데 뭘 사. 올라타는 거 보고 여기 정도 들어가 사는 거. 가격대는 같지만, 이 다른 거야. 가격대는 같지만 다른 거라고. 가격대는 같은데 다르다. 왜? 내리 꼽히고 있는데 사면 안 돼. 더 꼬꾸라질 수도 있어. 올라타고 여기서 가려고 폼 잡으면 사는 거. 그거는 점수를 더줄수 있어. 70점 정도 줄수 있어, 그거는. 왜?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네. 그리고 화웨이 발좀 악재가 있네. 하니까 점수를 2, 30점 깎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면 추가 전략 올라가는 거 말고 밑으로 처진다? 그러면 한 28,000원, 29,000원 정도 여기가 아마 지킬 가능성 높을 거야. 그래도 5G거든. 그래도 5G라고. 그러면 코스닥도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마당에 코스닥에서 5G 고점 부위에 있는 애들은 조정 막 받다가 다시 막 들어올리고 하니까 5G가 강세 업종 맞거든. 그래서 여기 밑으로 강하게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높고, 만약에 강하게 처지면 추세가 이제 무너지는 거니까 비중 줄이면서 나와라. 20점이라 안 그랬는데? 20점이라 안 그랬어요? 아까 20점이라 했나? 아, 20점이라 이야기 안한것 같은데? 자, 5G가 강세 업종이에요, 강세 업종. 좀 눌리면 들어갈랬는데, 안 눌려줘, 그냥. 자, 뭐라고? 하루 조정받고 하루 그 다음에 바로 퐁당퐁당해요. 연속성은 없어. 그런데 우리 삼지전자 갖고 있는 우리 인원 4 그랬습니다. 저는 점수 많이 줘야 돼. 제가 봐도. 왜? 자, 요거 돌파해낸 거 봤고요. 여기 올라타는 거 예상하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야, 니는 안 올라탔는데 뭐 점수 많이 주냐? 여기 지지하면서 양봉 올라탔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거는 점수 더 줘야 된다니까. 약간 선제적인 매수세. 그지? 여기. 그지? 딱 지지하고 있잖아. 올라탄 거 보고 사. 그래. 왜 점수 더줄수 있는가? 코스닥이 돌려내는 거 요거 보고 여기서 딱 돌려낸 거 보고 사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점수 많이 줘야지. 나는.
상진아 몇 점? 상진아 몇 점? 사자마자 올라가네. 왜? 5G가 초강세 섹터라는 거 알고 있고 선제적으로 하루 가고 하루 주춤 그 다음 가는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저항권이지만 올라갈 가능성 높다. 13,000원과 13,5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샷! 바로 올라갑니다. 51점? 아씨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85점. 오케이. 조금만 더 줘도 되는데 사실. 자, 5G가 강세 업종입니다. 자, 제가 뿌듯한 거 있어요. 뿌듯한 게 뭔가 하면요, 이거 여기서 사서 30% 모은 종목이거든요. 던져 하니까 쫙 빠지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방송에 여기서 사 여기서 던져 안 했는지 방송에 날짜 딱 찾아 들어가면 있어요. 거품을 뭡니다. 어, 예 하면서 30% 간다고 끊어 던져 딱 하니까 쫙 빠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아서 들어갑니다. 우리 팀원들이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추가 왜? 우상향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이거 올라가면 또 먹는 거 아닙니까? 또 먹는 거. 추가 의견 드렸거든요. 딱 본전이에요. 그 사람 본전이에요. 그죠? 여기서 던지라 했는데, 여기서 던지라 했는데, 레이아님 지금 나갔나? 여기서 던지라 했는데, 한 장만 더 볼게요. 아직 불었어. 그래,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가 저한테 혼 좀 났어요. 그죠? 여기서 던지고, 여기 사는 퍼펙트인데. 이러니까. 그런 거 같네요. 다음부터 안 그런다 그러는데.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지고 여기서 갭 상승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밀리잖아요. 그럼 차익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시장도 개판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중바닥 막 형성. 여기부터 보면 바닥 완전 우상향 올리면서 올라가면서 가는 거니까 할 수 있을 만한 위치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방송하다 보니까 1시간 40분짜리 방송하고 있네요. 100분 주식 토론. 그죠? 저는 닥터K였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시장 전일, 미국 시장 출렁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야간 마이너스 0.38%로 좀 출렁거렸는데요. 자, 다음 주 초반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강력한 저항권 봉착했는데 여기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로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베리 굿. 그래도 첩첩산중입니다. 위에 2125 여기 깨지면 안되는 라인이 강한 저항권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위로 일단 강하게 돌파하고 조정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다음주 상당히 중요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 그러니까 제외 기일도 잡혔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잘 좀 체크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 방송하죠. 토요일 빼고요. 방송 시간 안내 잠깐 해드릴까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50분부터 방송하고요. 화요일, 목요일 오후 8시 50분입니다. 자, 8시 50분은 닥터케이 타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요일, 목요일 최근에 좀 잘 못했습니다. 마감 방송으로 대체 많이 했어요. 빵꾸는 잘 안 냈습니다. 그래도 이 방송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열정을 안 보내주시고 사랑을 안 보내주시기 때문에 빵꾸 내는 겁니다. 비겁한 변명 아니에요. 맞아요. 왜? 저는 저 모든 거 다 포기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호응 안 해주면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마감 방송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저녁에 한번 실시간을 같이 못한다 이거지. 그죠? 저녁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가능한 한 이 시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운전 중이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힘든 시장 맞이해서 진이 빠지면서 나가 떨어진 저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끝까지 포기 안 하겠다고 닥터케이 방송 들으면서 다짐하면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닥터케이와 함께 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요일 오전인데 바쁘신 와중에도
방송 같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